자, 코를요, 피노키오 코처럼 늘릴 건데, 늘릴 때 아까 뭐 주체가 점이다 하고 운운을 했었는데요. 얘는요, 거꾸로 해도 돼요. 선이 움직이면 점이 하고 따라오면 좀 어떠냐? 어? 그럼 어떠냐? 자, 그러면요, 컨트롤 Y 눌러보면 여기 선이 있거든요. 선을요, 무엇으로?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을 움직이면 점이 얘왜 이래 왜 이래 이런 방법 쓰면 어떠냐는 얘기야. 거꾸로 가자는 얘기야. 컨트롤 Y 이렇게 해도 되죠. 이렇게 되는 거야. 평평하게 이동하려면 그게 제일 나아. 자, 그러면 귀는 어떻게 하냐. 자, 제가 지금 컨트롤 Y 컨트롤 Y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자, 얘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로요. 얘는요, 자, 점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, 드래그를 요만큼 드래그를 하면 점세 개가 선택돼요.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해도 되고. 자, 어쨌건 점세 개가 검은색이 됐을 때, 자, 됐을 때 마우스를 딱 떼고 점세 개가 검은색이 됐을 때 마우스를 다시 눌러서 세 개의 점 중에 하나를 다시 까맣게 된 점을 다시 늘어뜨리면 귀가 이렇게 늘어나요. 됐죠? 컨트롤 Y. 이게 요령입니다. 끄겠습니다.